자, 프랑스 미라주 사천 소개 영상도 나왔네요.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미라주 사천. 뭔가 중간 단계 애매한 것 같아요. 특징이라면 딱 기억나는 거딱 그거 하나요. 그저 추가 연료 탱크 겸그 뭐냐 추가 연결 포트라고 해야 되나? 저 날개 밑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 저거 달면 너무 기체가 둔해지더라고. 근데 그게 좀 일부 수정됐대요. 대부분 막바지예요. 제가 안 타봐서. 나와보면 타봐야 될것 같아요. 타본 느낌은 일단 데브섭에서 제가 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수정된 게 마트라 530F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실제로는 530F까지 달렸는데 D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 밀등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런 상황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F는 못쓸 물건이거든요. 근데 D는 줘야 되는데 D를 줬어요. 그럼 D를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무장만 치면 12BR이거든요. 12BR에서 매직 네 발에 마트라 530 마트라 소프 530D 3발, 그럼 7발 무장 되거든요. 제대로 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탈만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날개 밑에 달려있는 요거 추가 연결 포트 있죠. 여기다가 매직 달지 말고 마트라 달면 되거든요. 그러면 매직 2발, 한, 둘, 셋, 네 발에 마트라 2발, 그리고 가운데도 달수 있거든요. 총 3발. 그렇게 달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최적의 무장 같아요. 그러면은 마트라 소프 530D는 미사일 등급으로 치면 라곤이 조금 느려서 그렇지 빨간색 시크가 두개 뜨는 게 조금 둔해서 그렇지 미사일급으로 친다면 어리칠 ER 있죠 ER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스펙보다는 훨씬 좋고 그 미사일 날아가는 속도도 빠르고 미라주 2000과 병행하여 개발된 유명한 실험 기체인 미라주 40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라주 4000은 곧 진행될 업데이트에 등장할 프랑스 공군 트리의 팔랭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프랑스 팔랭크 12BR이죠. 미라주 4000을 소개합니다. 우월한 공기역학적 특성. 얘의 그 뭐냐 비행 특징을 말해보자면 출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선회하면 속도도 미친 듯이 빠져요. 빠진 속도를 출력으로 다시 대체한다 이건데 사실 다른 형님들도 그렇게 따지면 출력이 다 좋거든요. 여기 만난 형들이 출력이 다 미쳤거든요. 그래서 출력발로는 어떻게 뭐 부빌 수가 없어. 그러면 선회하면서 속도 빠지는 게 사실 뭐 그거는 비행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런 걸 좋아요. 빨리 내각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썩 장점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나오는 F15 뭐 물론 걔는 12가 아니라 12.3이긴 한데 돌아도 속도가 잘안 빠져. 미쳤어. 그렇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어. 조작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쌍발 엔진. 자, 다양한 무장. 마 2.2의 최고 속도.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자, 1970년대 중반, 기존 항공기 개발 강국들은 유지 비용의 증가와 인부 여우 사항의 다양화로 인해서 항공기 편대를 효율화할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폭격기, 뭐 이런 전투기 이런 구분이 잘 없죠. 엔간하면 다 하잖아. 그 F-50, 그 쪼맨한 그 하나로도 우리나라 치면 할거다 하잖아요. 자, 그 이후 프랑스 공군이 단발 엔진 4세대 전투기 개발을 의뢰했고, 이는 미라주 2000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소는 미라주 2000을 기반으로 양상된 탑재량과 공기역학적 형상을 지닌 쌍발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자, 73년 3월 이 프로젝트의 결과인 미라주 4000의 첫 시제품이 초도 비행을 거쳤습니다. 이전의 전투기에 비해 시험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프랑스 정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항공기 제작 지시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80년대 말, 다수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후 미라주 4000의 유일한 시제품은 각종 비행 실험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경험은 프랑스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크 142처럼 시험기 몇대 제작하고, 이거 여기는 한 대네요. 맞죠? 시험기 제작하고 끝이었던 거야. 자, 생긴 건 이렇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이쁘다가도 말다가도 그래. 미라주 4000을 만나보세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미라주 4000은 미라주 플랫폼의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방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추력, 그리고 증가한 무장량을 통해서 미라주 4000은 경쟁자들이 차별화되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장이 12BR치고는 프랑스인데도 제가 아까 말했는 대로 7발, 8발까지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매직으로 날면 여태까지 없었던 거죠.
자, 미라조 4000은 전통적인 단발기 설계에서 벗어나 쌍발 엔진을 채택한 첫 번째 미라조 계열 항공기입니다. 엔진 흡입구 앞에 장착된 조작 가능한 카나드와 미라조 시리즈 특유의 델타 이익을 가지고 있어 환상적인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카나드 고정이던데. 카나드에 뭐 이제 그게 플랩 같은 게좀 붙어 있대 말인가. 카나드 자체는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펜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보다 조작감이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래핀이 없었으면 좋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핀이 진짜 미쳤어요. 넘사야 넘사. 터기의 델타일 가지고 있어서 환상적인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핀보다는 한수 아래. 이거는 뭐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공기의 각적 특성은 항공기에서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전투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무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라 4000은 30mm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발의 530D, 원래는 F였는데 530D로 바꿨죠. 예. 최대 8발의 매직2를 달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은 공대공 교전에서 유리하지만 지상을 타격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용 장비도 있겠죠.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미라드 4000은 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유도 무장과 제리식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만입니다. AS30의 노르드 공대지 미사일, 혹은 2000파운드 폭탄 6발, 1000파운드 폭탄 2발, BGL-1000 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라주는 많은 수의 적 지상 목표물을 교전할 수 있습니다. 자, 공중전 디자이너 알렉스의 실전 압축 팁 실압팁 뭐라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중거리 미사일로 견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거리면은 마트라 530D 말하는 거죠. 많은 수의 단거리 미사일은 한발한 발이 중요한 다른 프랑스 탐랭크 전투기와는 달리 미사일을 쏠때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주의구 형상 덕분에 빠르게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속도를 매우 빠르게 잃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동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치고 빠지기 해라 이 말이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진 점이 있다면 그거 같아요. 매직2가 IRCC에 그러니까 기만체 그 저항성이 생겼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해돋이 상황에서 매직2를 쐈는데 각도만 조금만 어긋나게 하면 IRCC에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전방에서 쏜 매직인데 안 피해지는 거야, 기만이.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 이거는 물론 데브섭에서 확인했는데 본섭에서도 이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상전의 경우 여러분은 무장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지상전에서는 AS30L 미사일 혹은 폭탄으로 구성된 무장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에 등장할 미라조 4000 기대해 주세요. 끝.